이동의 뉴스 정보송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또다시 고발했는데 벌써 8번째 고발이라고요? 예, 지난 9월부터 시민단체가 7차례 고발을 했고 이번에 24일 8차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이 두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시민 1만 996명의 서명을 받아서 24일 날 8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뭐 당시 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이 단체는 최근 법원에서도 나경원 의원 딸 관련 입시 성적 비리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과거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었죠. 그 예.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에 대한 서울고법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나경원 의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8번째나 고발한 이유는 그것 말고도 또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판단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뭐 성적 비리를 비롯해서 사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사유화 및 부당 특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집안인 이제 홍신학원 사학 비리 의혹까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7차례 고발하는 동안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와는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는 고발 한 달도 안 돼서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만 20여 차례 이상 벌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8번이나 고발했는데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처리를 하든가 기소를 하지 않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렇다면 결국은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은 뭐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서도 어쨌든 간 그 기소권은 예? 검찰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예? 수 없는데 이와 같이 고발이 혹은 고소가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비판 혹은 비난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검찰이 따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검찰 입장은 항상 원론적이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 말고는 뭐 다른 얘기가 더 들려오는 건 없고요. 뭐 검찰의 이 기소 문제 그다음에 조사를 좀 선택적으로 한다는 지적은 아주 오랜 검찰에 대한 비판 뭐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야. 패스트트랙 예. 관련 수사인데 예. 이것도 검찰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 뭐 예. 입안이 다 헐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담당 검사들이 대상 포진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예.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저도 예. 이제 동기 일선의 일선 수사 검사들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예. 아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마 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심지어 예. 내일 크리스마스 때 예. 내일도 아니 예, 수사, 예, 출근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 아니고 사건이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 전반이 예. 있을 거니까 근데 예.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 어려운 사건이 아닌 게 경찰이 이미 조사를 다 해서 넘긴 사건이고 거기다가 증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찍혔거든 그때. 예, 아주 자세히 찍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끌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담당 검사들은 수사 검사들은 이제 이미 다 찍혀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분초 단위로 이제 쪼개가면서 특정인에 대한 혐의점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상 포진에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3개월 보통 이제 3개월 안에 보통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제 내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3초 사건이라는 이제 검찰 은어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예.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뭐 미제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건 뭐 미제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엔 처분은 나오긴 그렇죠. 할 겁니다. 예. 그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현재 그 검찰이 지금은 과거 지방선거 때 그 경찰의 그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아이템에서 또 다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또 스스로 내년 총선에 혹여나 이 사건 수사로 인해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사건에서 누구는 유죄나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하고 혹은
뭐 이것이 사실 사실관계 여부랑 달리 어떤 증거관계에 따른 기소 불기소에 대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기는 기소와 불기소라는 그런 예. 예, 지금까지 결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많은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예. 이거 선거 전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선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권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 지방선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 청문회 당일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보통 청문회 끝나고 수사를 들어간다든가 임명 후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 반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지금 검찰이 사실 좀 약간 딜레마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은 그동안 입장이 뭐 본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뭐 기소를 좀 자제하겠다, 뭐 소환을 예.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 다가와요. 예. 곧. 그렇죠. 그러면 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 기간 중에 이 의원들을 기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딜레마에 아마 빠질 거예요. 예.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예. 네. 이게 사실 형 입증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뭐 다 영상 다 있고 그냥 단순 어떤 폭행 혹은 뭐 기물에 대한 어떤 재물 손괴 혐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어떻게 예. 선거 이후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불기소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불기소하지는 않겠죠. 증거가 있는데. 이게 불기소가 될 수 없죠.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단순 형사사건이거든요. 사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폭행사건이기도 예. 하고. 예. 저는 감히 예상컨대 선거 전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선거 이후로 미룰 예. 것이다. 미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당선을 했다. 당선자를 또 수사합니까 그러면? 아니 해야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선 이후에는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네요. 예, 오늘 울산지방경찰청과 또 한 곳 더 했죠. 울산 남부청까지 이제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 압수수색이 청와대에서 건네져 왔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이 어떻게 수사 착수를 하게 되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고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과가 있는데 이 정보과가 뭐 별도의 정보 활동을 소위 하명을 받아서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보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포함됐을 것이다. 그래요. 검찰이 예, 어느 정도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하명수하고 관련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인사 발표가 났는데 좌천이죠 한마디로. 좌천 이게 꼭 좌천으로 뭐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또 좌천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예. 오늘 언론 보도도 봐도 예. 좌천인데 사실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황운하 경찰, 그 대전지청장이 이제 경찰대 일기 출신으로 쭉 그동안 뭐 서울청 형사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지청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전지청장이 이르기까지 그 일선청에서 쭉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치안감으로서는 요 다음 순서는 이제 참모자리 아니냐. 그게 일단 인사 이동상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라는 점에 있어서 뭐 인재개발원장으로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하필 지금 시점이 허나 그 청장이 그 이제 원장이죠 원장 이제 허나 원장이 조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다음 움직임을 위한 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뭐 그런 자리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전 부시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이 내 폰을 도감청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검찰이 진술한 이후에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검찰의 진술한 이후에 진술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사가 갑자기 새로운 녹음 파일을 제시를 하면서 예. 뭐
당신이 이렇게 움직인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자 사이의 대화고 대화기기도 하거니와 양자 모두 이걸 제출한 적이 없고 그런 걸 한 사실이 없는데 예. 이게 어떻게 검찰 손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다. 이건 도감청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 자료를 구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그 출처에 어떤 과정을 뭐 영장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예. 그래서 도감청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검찰은 이제 어제 입장을 내고 그냥 원론적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 자료다라고 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네요. 예. 그 자료는 도청 녹음한 자료는 있는데 출처를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송병기 부시장하고 송철호 시장이 녹취록이 예, 존재는 하는데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다. 네. 그리고 여기서 궁금증.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두 사람이 녹음한 건데. 임의 제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사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아서 임의로 알아서 제출하거나 핸드폰을 예, 핸드폰이나 뭐나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예. 임의로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수사하거나 예. 강제로 영장을 받아서 예. 이제 제출 받거나 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영장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예. 만약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적법한 절차라고 하겠어요. 영장 받아서 집행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예. 임의로 제출했다. 임의로 제출했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제출.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화의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녹취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다른 제3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뭔가 이렇게 녹음기를 두어서 녹취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불법적인 거죠. 그 자체를.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입수했을 네.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어제 대답이 좀 거지, 누군가. 답변이 누군가 좀 묘한 게 네. 검찰이 적법하게 확보했다라는 거는 네. 이 자료를 건네받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거지 이 자료의 생성이 적법했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제3자가 녹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녹음한 불법인데. 불법인데 그게 건네지는 과정은. 그럼 나중에 또는 독수독과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 송병기 부시장을 통해서 이 증거자료를 어떻게 입수한 건지 경위를 밝혀라라는 공식적인 반박을 받았으니 예. 차후에는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떻게 이 자료가 그러니까 만들어졌는지는 밝히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적법 그 입수 과정의 어떤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송 부시장 쪽에서는 재판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공판 과정에선 증거의 어떤 그 어떤 증거에 대한 문제로 예. 네,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거고 그 증거 능력 문제 제기에 있어서 분명히 그 독수독과 논란이라든가 혹은 입수 절차에 있어서의 검찰 측의 어떤 적법하지 않은 입수 네,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네,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임의 제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가 임의로 제출했으면 자기가 제일 잘 알 테고. 그렇죠. 그런데 제출한 적 없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 들어왔냐. 그런데 제3자가 제출했다고 하면 그건 독수독과 논란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렇죠. 그걸 과연 적법하게 우리가 입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또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수사에 활용한 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또 논란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조금 더 어느 사태로까지 번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송병기 전 부시장이 썼다고 하는 업무 수첩입니다. 네. 본인은 메모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입수한 이 업무 수첩인데 지금 종편을 위주로 해서 이 송병기 전 부사장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이 이걸 입수해서 다 보도를 할까? 지금 뭐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업무 수첩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정도의 그 기사 내용의 디테일을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까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알기로는 이제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업무 수첩을 접한 사람들의 증언이 포함됐고 그걸 또 뭐 검찰 쪽에 확인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검찰이 확인을 어떻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자세해요. 예, 그냥 너무 뭐 이게 대본 읽듯이 날짜하고 누가 얘기했는지 어떤 내용인지까지 다 적혀 있는데요. 뭐.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이제 의혹은 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제 비롯돼요. 예를 들면 VIP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든지 뭐 그다음에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움직일 카드가 있다. 뭐 총영사 얘기도 있었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프레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이 송철호 시장을 밀어주기 위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아직은 이게 지금 자꾸 이게 위험한 게 옛날에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 같은 프레임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안종범 수석 수첩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맥락이 다 보였는데 이거는 지금 단어들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건 또 맥락이 좀 보이진 않나요? 뭐 아직은 뭐 확신하기는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 적었던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송병기 씨가 메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이게 업무 수첩인지 뭐 메모장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니 그래서 송병기 전 부시장도 이 문제를 또 언급했죠 아까 녹취록 문제도 함께 예 함께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수첩이라는 게 주는 좀 충격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송병기 부시장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황운하 청장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임종석 실장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황운하 청장은 뭐 조사가 뭐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종석 뭐 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을 했다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메모장인지 업무수첩인지 거기에도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송철호 시장의 출마를 권유를 뭐 예를 들면 VIP 대신 뭐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예. 그 영장 받아서 이제 울산지청 압수수색할 때 정보과를 또 압수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보과가 하는 일이 뭐 그 범죄 첩보를 습득하고 입수하는 일도 있지만 좀 비밀 정보를 또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울산지청 내 정보과에 그 검찰에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운하 이제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 직접 지시 정황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내용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적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과가 영장의 그 압수수색의 장소 대상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황운하 원장의 어떤 다음 수사는 뭐 수순 아닌가 예상된 수순 아닌가 알겠습니다. 좀 됩니다. 예.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이죠 차세찌 씨가 만취 상대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하네요. 예 어제 밤이죠 11시 한 40분쯤에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앞차에 있던 40대 운전자가 이제 가볍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깜짝 놀랐는데 면허 취소 수치인 0.246이 나왔습니다. 아, 246. 예. 면허 정지가 0.03부터인데. 예. 0.23. 옛날 기준으로 해도 옛날 예. 기준으로 해도 0.1이거든요. 예. 면허 취소가. 취소. 예. 정지가 0.05였고. 근데 옛날 기준 그 높던 옛날 기준의 두 배가 넘었으니까요.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만취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제정신. 예. 어쨌든. 제정신이었다면 이 수치로 예. 운전하기 어렵죠. 차세찌 씨의 부인이죠. 배우 한채아 씨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에 직접 사과문 올렸던데. 글쎄 뭐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잘못이다. 뇌조를 네. 잘못했다. 뇌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윤창호법이 적용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죠. 예, 당연히 뭐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있었던 사고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기존 뭐 특가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하고는 달리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그 내용으로 이제 뭐 그 수사를 거쳐서 예. 공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하고 또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게 중요한 게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상대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여서 송년회 술자리 모임 많을 텐데요.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단속에 더 나선다고 하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분하고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